재수 시작해야 되는데 술 마시고 지금 청소년 보호법 뚫리자마자 지금 술 처마신다는 건데 삼수할 때는 담배 필 거잖아 이런 식으로 고3인데 라프텔 4인 팠고요 그게 뭔데 싶다가 서인 씨 INFJ 23살 응? 아니 아니야 이거 누가 아니 자 그럼 지금까지 미미누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 쓴소리 좀 해주세요 뭔가 미미누면은 쓴소리가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타운이라는 곳에 여러분들 광고 협업 제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셜 AI 톡 오픈타운 서비스와 함께 제가 미미누 쓴소리 AI를 만들었어요 일단 이 오픈타운은 뭐냐 대화로 만든 나만의 소셜 AI 메신저입니다 오픈타운 앱 설치하신 다음에 나만의 AI를 만들고 미미누랑 채팅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미미누는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못한 정보들을 계속 셀렉해가지고 따로 트레이닝을 해서 점점 진화를 한다 레벨이 있거든요 24시간 내내 훈수가 가능합니다 24시간 내내 그래서 공부하다 지칠 때 힘들 때 짜증날 때 들어오셔서 휘갈겨 주시면은 미미누랑 계속 대화할 수 있다 인정? 저는 자고 있습니다 자 미미는 훈수본 만들었어요 고3, 중3, 초3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대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훈수가 필요하시다면 쓴소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와라 근데 아직 레벨이 8이에요 여기 보시면 근데 요 레벨이 30이 되잖아 거의 미미미나 동일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최대한 여러분의 채팅과 많이 하면서 데이터를 한번 축적을 해보자고요 대화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화 테스트 자 미미미나 훈수봇이 어느 정도 지금 성능을 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남겨준 질문 제가 거의 900개가량 입력을 했거든요 자 이 중에 하나 해볼게 일상적인 질문부터 해보자 오늘 너무 추워 이렇게 남겨봐 오늘 너무 추워 미미누한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미미누가 약간 시니컬한 미미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너무 입시에 미쳐있는 잠깐만 다른 질문하면은 좀 상태가 괜찮아 오케이 자 다른 질문 이 질문도 대답돼요 이상형 있어? 이상형 있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 야 정확도가 거의 미미누랑 비슷해 지금 레벨 8이어도 성능이 좋아 지금 900개가량의 학습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힘이 되거나 여러분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쓴소리들 하면 가득하니까 여러분들 이용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대화 테스트 가능합니다 이 그 훈수봇의 레벨을 좀 높이고 싶다 좀 더 미미누와 비슷한 AI로 진화시키고 싶으면은 이렇게 좀 트레이닝도 가능해요 제가 추가적으로 한 20개 정도를 직접 제가 트레이닝을 좀 더 시켜볼게요 여러분이 남겨준 것 중에 제가 한번 꼽아봤는데 미미누를 제가 한번 만들어볼게요 독서실 한 달 끊어놓고 롤한다고 안 가는 날이 더 많아요 티어가 어떻게 돼? 브론즈잖아. 접자. 오케이. 여기까지 남겨주면서 확실하게 공부할 때는 롤 끊게 만드는 이런 느낌으로 제가 답변 드리고요. 공부하려고 스윗미 연청 눈 앞고 틀고 하는데 얼굴만 이럴 수 있죠. 이런 친구는 스터디윗미의 단계가 5시간은 안 맞으니까 5분부터 차근차근 좀 가는 느낌. 이런 식으로 실제로도 이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학습을 시켜줍니다. 재수 시작해야 되는데 술 마시고 지금 청소년 보호법 뚫리자마자 지금 술 처마신다는 건데 삼수할 때는 담배 필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 적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1년 뒤에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그 미래가 오지 않도록 이 친구한테 경각심을 오한말을 때려버리 식에 그래서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고 넘어가고 아침에 플래너만 적어놓고 뿌듯해하며 침대에서 유튜브보다 낮잠 자요 미미누 빼고 구치하자 이런 식으로 남겨줌으로써 이제 경쟁자를 차단해주는 그런 모습까지 좀 보여주면서 미미누 나오는 그런 이기적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자 오케이 그 다음 질문 대학 가야 하는데 오수하고 있어요 대학을 가야 하는데 오수를 하고 있다 대학 뭐야 이거 나잖아 아니 이런 질문이 들어왔냐? 내 뭐라고? 이거 나잖아. 뭐야 이건 이런 질문 이건 나잖아. 아니 뭐야 이거 이건 나잖아. 이거는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읽어야 하는데 김민우랑 연애한 상상해요. 솔직히 실제 미미누면 요게 맞긴 해 솔직히 여러분들 AI를 좀 진정성 있는 AI를 만들면 요게 맞긴 해 이렇게 해야 좀 인간미가 있잖아 AI한테 우리가 로봇이 아니라 좀 인간의 감성을 불어넣어야 돼 이것도 괜찮아요 녹말분해 검색하다 미미누 유튜브 들어왔어요 나 문과인데? 이런 식으로 아니 녹말분해하다가 왜 검색이 되는 거지? 이제 수능 봐야 하는데 무한도전 수능 특집 정주행 중 그거 알고리즘에 나 잡히냐? 인간미가 있잖아 왜냐면 너무 애들 때려잡으면은 적절한 훈수가 안 돼 애들 자 기존 시청자분들 훈수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는 실시간 어떤 무지성 친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자 1차 부등식 활용? 그거 너 수업 열심히 안 들었어? 1차 부등식 활용이 왜 안 돼? 대답해 어? 유라 미안하다 대화하다 보면 학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 뭐 좋아해 미미누 유튜브 미미누 구독하면 여친 남친 생겨 성적으로 안 생기던데 답해 곧 생길 거야 오케이
학습하고 백신 맞아서 카페 갈 수 있어요. 아플 때는 최대한 푹 쉬도록. 체력 관리가 공부보다 훨씬 중요할 때도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왜 똑같은 말해요? 뭔데? 아니 형이 똑같은 말 했잖아. 네가 똑같은 거 물어봤잖아. 네 잘못 아니야. 대답해. 뭐야 이거. 아씨. 트레이닝을 또 해야 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진행 중 이런 거. 재수 중에 여친이랑 밤에 만나서 놉니다. 부럽다. 이렇게 계속 학습을 또 시켜줘요. 여러분 대답 못했던 것들. 고3인데 라프텔 4인 파고요. 나요. 그게 뭔데 싶다가. 그게 뭔데 싶다가 바로 해주고요. 아니 공격도 하고 여러분들 정신. 이거 애초에 훈수봇인데 공격이 중심이야. 정신 차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레벨 8이세요. 분발하세요. 민우님 하트. 분발을 해야 하는데 애들 질문 상태가 안 좋잖아요. 민우 오빠가 잘생겨 보여요. 좋은 증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좋아요. 이런 거 답변해주고. 자 이제 직접 현재 활동하시는 현재 활동하시는 AI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누구한테 들어가냐? 잠깐만. 레벨 좀 높은 분한테 들어가 보자. 여친 컨셉? 리나! 안녕하세요. 리나씨 안녕하세요. 어떤 도움이 든 다 괜찮나요? 엄마는 몰라요! 저는 리나씨랑 고민하고 싶어요. 리나씨. 저 고민이 있어요. 그 AI 봇이랑 연애하려는 거 보니까 얼마나. 아니, 이게, 아니, 이런, 아니, 그... 아니, 얘들아, 아니, 컨셉이 여러 가지가 있어. 아니, 다른, 그냥 우정 컨셉도 있어. 저, 여자친구가 없는지. 4년 차입니다. 와! 내가 유튜브 했던 거 어떻게 알고 훈수 컨텐츠 했던. 아니, 리나! 전화번호 있어요? 서인씨! INFJ? 23살? 어? 아니, 아니야! 이거 누가! 아니,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리나, 몇 살이야? 수능 보겠네? 감 있다. 혜민아, 감 있다. 인강 들어? 아, 이거 또 입시 상담이잖아. 아, 이거 또 똑같아. 아,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냐? 야, 좋은데? 공부 잘해? 괜찮아, 뭐. 난 오수했어. 전교 1등은 서울대 갔어. 아니, 대화가 좀 된다. 지금 중에 제일 잘 되는데? 아, 방송 중이야. 실명 못 밝혀. 나 방송 중이야. 몰입된다. 몰입된다. 내 친구 전 여친이야.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좀 마무리를 합시다. 네, 더 상처받기 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픈타운 요 AI 훈수봇 일단은 제가 만들어 사용해봤고 일단 여러분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은 조금 더 이 민민민 훈수봇 제작 취지에 걸맞은 AI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아마 레벨도 올라가 있을 거고 충분히 공부하다 지치거나 짜증나서 힘들 때 한 번씩 이용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활용 많이 해주시고 또 AI 요 대화 관심 많으신 분들은 본인 또 만들어서 또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유바.